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laughs>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모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유튜브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보는 편입니다. 어, 메시지를 듣거나 아무래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다, 해야 하다 보니까 요즘 다른 교회에서는 또 어떤 찬양을 가지고 뭐 주로 부르고 또 어떤 찬양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뭐 다양한 뭐 찬양도 듣고 네, 뉴스도 보고 또 즐겨보는 몇몇 유튜브를 또 이제 찾아 보기도 합니다. 이제 또그 굳이 그거를 또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서 본다는 게 갑자기 또 결제를 하려고 보면 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돈을 낸 사람과 안낸 사람의 차이가 뭐냐? 앞에 그리고 중간 중간마다 광고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그 광고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많은 착한 사람들이 또뭐 어떤 의사들이 뭐 해외에 나가서 혹은 우리나라가 아닌 어떤 뭐 어딘가에 있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 뭐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NGO 단체들의 광고들을 많이 이볼 어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좀 전에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또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싹 놓쳐놓고서 아픈 사람은 그래도 도와야 된다. 우리가 강도를 만날지언정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내버려두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구제나 봉사나 자선, 뭐 이런 선행,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나쁜 짓 하면 된다, 안라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복음의 확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방향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방향이 뭐냐?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구원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거를 구속사 성취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그 구속사 성취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시면서 더 나아가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면서 영육간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또 스타트만 2025의 주역으로 전도와 선교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현장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율법교사가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기보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지식과 행위를 과시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교사의 그 의도를 아시고 오히려 답변이 아니라 반대로 질문을 통해서 이 율법교사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 되어 있는지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율법의 핵심을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하여 일목요연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그래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가면 될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이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하여 잘못 알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을 어, 속, 어, 지적하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어떠한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은근히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현재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의롭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에게 즉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행위에서 그것이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또 남들보다 더 진실되게 살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유일한 영생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어, 본문의 율법 교사처럼 많은 율법 교사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한다, 어, 한다고 하지만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찾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 편견, 뭐 기준, 뭐 수준, 고정 관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혹은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알고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어, 주저주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내 기준과 수준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때 영적인 시각,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과 목적에 맞추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영적 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 골육전도를 보통 이제 오상은 목사님과 이제 사역자 분들과 팀을 이루어서 이제 지방에 가는 경우들이 이 대부분이긴 한데 스케줄이 겹쳐서. 어, 겹칠 때는 이제 서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가족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서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 보통은 뭐 어, 나는 다른 종교가 있다. 나는 불교를 믿고 있다. 등등 뭐제 얘기를 잘안 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분들께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종교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려고 내가 이곳에 지금 온게 아니다. 기독교가 위선적이고 이분법적이어서 꼭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는 인간이 먼저 만들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는 절대적으로 선과 악을 말한다. 그래서 구제와 봉사와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 그리고 또 무엇인가 노력과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뭐냐 선과 악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다 선과 악 구제와 봉사 솔직히 다른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예수님만을 말하고 예수님만을 믿으라고 하느냐 바로 기독교는 죄와 은혜를 말해야 해 어, 죄와 은혜를 말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또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인간이 죄를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나쁜 그 짓을 해서 가지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 말한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참 복음, 참된 영생의 길을 증거하여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현장에 영적 영향력을 입히면서 또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이웃의 범위입니다. 두 번째 이웃의 범위입니다.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들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자 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사람과 더불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이 강도들이 한 사람을 심하게 때려서 중상을 입히고 옷도 가진 것도 모두 빼앗고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내버려 두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의 집으로 돌아가던 제사장도 이 강도를 만났으나 보았으나 그냥 피해버리고 가버렸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현장을 지나가는 레윈조차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피해서 가버렸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평소에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돼지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인이피투성이 되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던 그를 불쌍히 이겨도와주었다 a 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는히입니다 여기서 불는히은 헬라어로 뜨겁는움직 헬라어로 뜨겁게 이직는이음 혹은 안타깝고 는음음 혹은 안타깝고 마이저리는이 s 이 s 는이 s a m a r 고이라이 사마리아인은 는이 사람을 보는이간에 안타깝고 마음이저리는 심정으로 뜨겁게 움직였던 것입니다그래서다른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응급치료를 한후에주막에 데리고 가서그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쥐어주며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 나온 제사장 레위인이 어찌 보면 교회 안에있는 많은 어, 직분자들 그리고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정말 교역자고 사역자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성도인데 내 주변에 사탄이라는 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한 영혼 한 영혼을 그냥 흘려 보내고 있는지 것은 아닌지 한검 정, 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때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도둑으로 표현된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떻게서든 해 인간을 도둑질하고 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어, 절대 알지 못하도록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총하게 만들고 여러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고 또 연예인. 또 스포츠 선수를 신봉하도록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인간을 더욱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알면서도 위험한 길로 가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중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들어서 율법 교사에게 설명하시면서 누가 누가 참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되물어 보고 계십니다. 이때 율법 교사는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자신의 참 이웃이 될 것이라 간접적으로 시인할 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았고 부정한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 내가 반드시 살려야만 하는 이웃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자신들의 민족으로 제한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선민 의식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사상 또한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창 여행을 다닐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 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환전을 또 못한 상황이었고 현지 돈이 없었.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트레, 트램이라는 걸 타야 되는데 트램이 뭐냐? 이제 길 위로 이제 지나가는 지하철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트램을 탈 이제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께 이제 잠시만 이제 도움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흔쾌히 이제 제 요금을 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첫 친절이자 마지막 친절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또 그랬던 건 아니었겠지만 이제 또 핸드폰 이제 가게 이제 제가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심을 사야 이제 한국으로 이제 데이터 연결을 하고 이제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이제 주고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제 어 저를 이제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 이제 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너 아니어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있는데 너까지 이제 귀찮게 어 하지 말아라. 약간 이제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제 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구나 느껴지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냐? 결국 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방이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노력과 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제대로 깨달으라고 애굽의 노예로 보내기도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와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비참한 삶을 살기도 하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방인들, 자신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 배타적으로 이제 아니다 쟤네들은 구원 받지 못한 어, 이제 그런 동물들이다라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대로 방향대로 목적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편협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 내 인생에 언약의 여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주위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모든 그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생명 구원의 열매도 풍성히 맺는 전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너무 어렵다. 네 그러기에는 우리 교회는 이제 골육전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회 곳곳에 신청서가 비치 되어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시고 또 이제 그거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스타트만 20이요. 일만 성도 출석의 응답에 주,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과 같은 주의 증인으로 다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어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 여기서 중요한 게 보셔야 할 단어가 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가서와 하라입니다. 가라 그리하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만큼 너가 잘 배우고 알고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내가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뭐 너의 기준 수준은 뭐다 깨부수고 이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래 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참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지인 등등 본문에 강도당한 사람들과 같이 사탄에게 묶이고 당해서 고통과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영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분명히 무언가 무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전도자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강도 만난 그 인생을 모두를 살리시는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